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냐 버스를 놓쳐가지고 지금 여기 명동역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편의점에서 급 야외 먹방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송 한 30분만 하려고요. 왜냐면 이렇게 일단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제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바일 캠방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사실 제가 밤에 꼴통쇼를 다녀오느라 방송이 좀 늦었어요. 좀 늦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야외 방송을 하게 됐어요. 지금 냄새가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오늘의 먹방 재료 이 씨유의 그 청양고추라면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이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빅요구르트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먹다가 힘들면 이제 따서 먹으려고. 국물은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직 면이 다 익진 않았는데 한 지금 3분째 됐으니까 한번 저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힘들어. 조금 덜 익었을 때 그냥 먹어버릴까요? 뭐 어차피 이제 4분 다 됐는데 그냥 먹을게요. 귀찮아. 빰바바밤바 빠바바바. 자, 여러분 이거 냄새 청양고추 맛 되게 완전 쩔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다 놓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까루님이 진짜 길거리 토크 방송 되게 잘 하시는데 나도 먹어보자.
이 CU 청양고추 라면의 특성은요, 이거라면 이거의 특성은 일단은 좀 그냥 분말스프도 분말스프거니와 그 청양고추 블럭이 있어요. 거기서 매운 향이 탁 나요. 고추향. 그래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 안 그러면 살에 들러서 못 먹어. 아. 아, 힘들어. 아. 아, 국물 맵다. 다시 한번 이 청양고추라면 국물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래. 아니, 사실 제가 뭐 술이 뭐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름 그 밖에서 모임하고 나름 그 숙취 해소한다는 컨셉으로 지금 야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맵다 이거. 아, 네, 사모님 어서오세요. 세로로 하지. 아, 이거 세로로 하려면 이게 셀카봉이 그 세로로 받칠 수 있는 게 안 돼요. 네, 셀카봉이 세로로 세울 수가 없어요. 아, 무슨 라면이에요? 이거 CU에서 나온 청양고추 라면. CU에서 나온 그 이색 그 라면들 있잖아요. 이거 중에 일단 매운 거 하나 먹어보려고. 이 라면이 특성이 건더기 블럭이 청양고추 블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매운 향이 나요.
알고 메워라. 캠방송이랑 얼굴이랑 목소리가 달라요. 아, 이거요. 지금 목소리를 조금 모르겠어. 가르마가 반대다. 아, 이거 마이크가 아니구나. 그냥 캠방송은요. 캠방송은 좌우반전이에요. 좌우반전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저 마이크 맞아요? 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그 이어폰을 꽂았거든요. 아, 맵다. 아, 오른손이 저한테는 왼손으로 보여요. 어, 맞아요. 이게 좌우 반전. 아, 맵다. 근데 이 매운 게요, 그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서 그런지 좀 깔끔하게 매워요. 그 제가 가끔 집에서 끓여 먹을 때 그 청양고추 좀 썰어서 넣거든요. 저 청양고추하고 파하고 썰어 넣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달걀 하나 탁 넣고. 그래도 맛있겠다. 이게 맛이 되게 그 깔끔하게 얼큰해요. 이게 그 해장용 삼아서 하나 정도는 좀 먹을만한 것 같아요. 이 청양고추 라면하고 그 속초 홍게라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속초 홍게라면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제 이거 말고 그 임실 치즈라면하고 그 통영 매생이 굴라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시유의 이색라면이 네 개가 있어요. 저는 저녁에 허니치즈 볶음면 먹었어요. 그 삼양에서 나온 거요? 그 삼양라면? 근데 그 허니치즈 볶음면도 보니까 그 뭐냐 매운 향 그 스프가 또 하나 그 또 있더라고요. 시유라면 희한한 거 맞네요. 시유라면이 그것도 있어요. 그 뭐냐 오다리 라면 시리즈도 있어요. 매콤해요 할라피뇨. 맞아, 할라피뇨 그거 먹을만해요. 난 할라피뇨는 매워서 못 먹겠던데. 화면이 더 잘생겨 보이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이거는 그냥 매운데 깔끔하게 매워요. 지금 원래
그 갤럭시 S3가 그 셀카 모드가 원래 이 화면 스크린이 여기 조금 남아요. 그 빈 공간이 좀 있는데 이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앱에서 그 셀카 방송을 할 때 원래 그 남는 공간 해가지고 그 가로 대 세로 비율이 4대 3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억지로 그 16대 9로 억지로 늘리는 바람에 지금 얼굴이 그 좌우로 늘어났어요. 청양고추랑 할라피뇨랑 형제 같은데. 아, 이 고추라는 단어도 이게 하트가 나오네. 드디어 제가 조정해서 볼 수 있는데, 아, 사모님 지금 PC예요, 모바일이에요? 왜냐면 PC든 모바일이든 조절은 되거든요? 조정은 되는데, 4대4만이 홀쭉해지심.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 셀카가 4대3 비율이에요. 셀카가 4대3 비율이고, 그 셀카 말고 그 일반 그 카메라 촬영하는 걸로 그 뭐냐 전면 후면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16대 9예요. 아. 지금 제가 여기 면은 웬만큼 다 건져 먹었거든요. 면은 건져 먹었는데 아 이제 국물이 관건이다. 국물은 제가 일부러 다는 안 먹을게요. 몇 시에 온대요? 지금 제가 방송을 킬 때쯤에 그 올빼미 버스 N16번 그 배차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방송 시작할 때 기준으로 38분 뒤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편의점에는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 그 있을 예정이에요. 네, 최대생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 강남대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명동성당까지 왔어요. 그 명동성당에서 명동역으로 걸어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버스를 간발의 차로 놓친 거예요. 지금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러 지금 여기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서 서로 안녕하세요만 하고 있어. 화면 비율 4대3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선 조절이 안 돼요, 내 거는. 되나? 잠깐만요. 설정. 내 거는 조절 안 된다. 아, 지금 이거 청양고추라면 먹고 있고요. 아, 매워.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바일로 우측 상단, PC로 우측 하단에 그 따봉 버튼 있죠? 좋아요 버튼. 아 이거 지금 국물 마시려니까 무섭다.
아, 됐다. 우유 같이 먹으면 덜 매운데. 그래서 제가 그 인간적으로 못 버틸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견딜만해요. 거인 요구르트네. 네, 빅 요구르트. 편의점 알바 안 외롭겠다. 안 그래도 지금 뒤에서 뒤에서 전자레인지로 그 야채 데피고 있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이거 청양고추라면 국물은 끝까지는 안 먹을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사실 좀 뭐냐 그 저녁 식사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속을 좀 뭐냐 따뜻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속을 좀 달래야 돼요. 거면서 계속 마신다. 이게 맛에 중독돼요. 술 드세요, 저녁에? 저녁에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잠깐만요. 잠깐만 좀 돌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명동역 근처 태계로 전경을 보고 있어요. 아저씨 뭐 하냐고요? 이 아저씨 택시 기다리는 것 같아.
미안해요. 좀 코 좀 푸느라. 디저트. 야, 디저라는 단어도 금칙어예요? 아, 저 자다 깼어요. 어, 왜요? 그래도 뭐냐, 자다 깨가지고 저한테 그 쪽지 보내줬잖아요. 되게 고마워요. 요구르트 이름 보여주세요. 씨유 빈 요구르트.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 뭐냐 방송 시작하고 한 30분쯤 되면은 그 이거 450ml. 그리고 무지방이래요. CU 월드를 만들 셈인가? 이거 데어리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요. 뭐냐 칼로리 몇이에요? 그 총 칼로리는 253이고요. 그리고 뭐냐 이 450ml를 한번 섭취할 때 80ml씩 마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45칼로리씩 먹으라네요. 근데 저 지금 이미 1회 섭취량 넘겼어요. 왜냐면 우리 원래 보통 요구르트 병 막 요만큼 그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섭취량으로 보는 거죠. 누가 그렇게 먹어요, 그치? 원샷 하지. 사족인? 참고로 여기에 그
레몬 농축과즙하고 유청 분말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몬 향이 나요. 사과 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송 보시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800칼로리 정도 섭취하신. 그게 계산이 돼요? 그냥 그 청양고추 라면이 그 몇 칼로리인지 제가 안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3분 뒤에 장소 이동할게요. 왜냐면, 버스 타야지. 라면이 대충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렇구나. 하긴 컵라면이 조금 약간 칼로리가 적죠? 그러면 잠깐만요. 가방이 있으시네. 돈가방. 아니요, 돈가방은 아니에요. 안에 좀 책이 많아요. 노트북하고. 자, 이제. 자, 버스를 잡으러 가볼게요. 아저씨다. 명동은 보통 이 시간에 청소해요. 헌팅해봐요. 뭐 사람이 없는 뭐 헌팅이야. 아까 그 여자분 한 분 지나갔던 거요. 근데 뭐냐 보니까 호텔 들어갔던데?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지방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탈 거고요. 오늘부터 그 서울역 고가도로 통제한대요.